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좌훈 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 이제 부인과 질환이 있는 분들 대개 이제 어떻습니까? 뭐 냉이 있다, 뭐 아니면은 생리통이 있다, 뭐 아랫배가 차다,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좌훈을 합니다. 좌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좌변기 같이 생긴 데다가 우리가 그 아래 이제 쑥을 태워서 그 연기, 따뜻한 연기를 쐬는 것이죠. 그 쑥이 타면서 생기는 그 이제 훈훈한 열기, 그 복사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서 생긴 그런 병증에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몸이 차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삐쩍 말라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좌우를 하고 나서 어지럽다 아니면 우리 질에서 출혈이 생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몸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좌운도 뭐 좋지만 보통 이제 쑥뜸이나 또 아니면 반신욕이나 그렇게 해서 하복부를 덮여주는 것은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하복부에 위치한 자궁난소, 뭐 신장방광 이런 쪽은 차지기 쉽기 때문에 따뜻하게 순환을 촉진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생리통이나 불임의 치료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자신의 체질과 증상이 맞는다면은 활용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아궁이 불을 때면서 어떻습니까? 아랫배가 따뜻해지죠. 사실 요즘에 현대에서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